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수빈이가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의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자죠, 신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인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아니다. 교인들은 다 천국 간다 그러죠. 말씀하고 안 맞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야 결론적으로는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왔어도 나를 믿어도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내가 행하는 대로 준행하라 이거예요. 살아가라 이거예요. 살아가라. 그러니까 삶이 없는 예배는 지옥 가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더러움이 나에게도 그 더러움이 오염이 되니까. 믿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주인인데 마귀가 주인인 사람하고 교제를 한대. 그거는 내가 사망길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랑 교제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귀면 안 돼. 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거 다 끊어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그래. 그러면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아유, 예수 없어요. 널 사랑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도 그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 포기해야죠. 포기.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면서 1년을 버텨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돌아와. 예수님 안 만나. 그래도 긍휼이 있으니까 1년 더. 그래도 주님을 못 만나.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또 1년을 버티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때는 접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수빈이 계속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시나니는 말했다. 그날에 그러니까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야. 적은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다. 나더러 말을 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대행하고 누구예요? 사역자.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23절 수빈이 계속이요.
그때 내가 주위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움을 행하는 여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이라고 달려들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한대요. 누구냐 너희가? 너희가 누구니? 여러분들 골목에 누가 새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이사를 하러 하이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 앞집에 이사 온 김동계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어저께 이사하면서 제가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장롱 올리다가 장롱이 떨어졌는데 놀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하이타이 들고 왔다고. 근데 하이타이가 조그만 하이타이야. 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여러 집 돌려야 되니까. 근데 밤 늦게 와서 밤 늦게 10시부터 4시까지 아니 4시간이야 새벽 2시까지 이삿짐 날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가지고 하이타이 그 한 5,000원짜리가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걸 들고 왔더라. 그렇게 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앞집에 사는데도 누가 이사 왔나? 어저께 이삿짐을 날렸는데 저 아주 뭔가 그냥 지나가자. 그렇게 하루, 한 달, 6개월, 1년 서로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뭐 인사를 안 했나? 인사하지 않으면 서로 몰라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가끔 전철 지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누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데라고 누군데 가물가물 근데 점점 확신이 들면서 어디서 많이 그러면서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면은 그분이 재수 없어 뭐냐면 아니 모르는 사람이 자꾸 쳐다보니까 어때요 여자분이 아이 재수 없어. 뭐야 취행범이야? 아 재수 없어.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이 도무지 모르는 남자가 자꾸 쳐다보고 재수 없게.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지훈이가 만약 봤다. 지훈아 그럼 어때? 우선 여기 웬일이에요? 그렇죠. 서로 알면 어때요? 서로 묻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악수도 하고. 그렇죠.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막 껴안기도 하잖아요, 막. 근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도무지 모른대요. 누구니? 여기서 안다는 건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제를 해야 알지. 교제를 해야.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몇 번 불러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예수님을 몇 번을 불러요? 성령님을 몇 번을 부릅니까?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몇 번을 불러요? 오늘 설교는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유튜브에 계속 외치라는 감동을 줘요. 나와 교제하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신부가 나를 찾지 않으면 삶 가운데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할 수 있겠냐.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파스 목사님 꼭 보이나요 주님이? 뭐 저 일주일에 주일 두 번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또 금요일에 나갔으면 됐지.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됐지. 또 전도범 있다 그러면 가끔 나가면 되고 또 주일을 또 오전에 끝나고 나면 설거지하면 됐지. 뭘 더 요구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지. 뭘 더 알고 뭘 더 얘기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도무지 알지 못한대.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죠. 불법을. 그러면 우리가 이 불법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법이 무엇이고 이 불법이 뭔지 그럼 법대로 살면 되겠죠? 법대로 사는 자는 신부고요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리 오너라. 그럴 거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버림받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신자들 가운데. 그럼 이 법이 뭐냐? 이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줬느냐? 이 법을 알아내야죠. 그냥 휙 지나가요? 아니죠. 이거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요. 주님이 모른다. 또는 그러면 안다. 그 기준이 뭔지 오늘 서로 알기 바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신약 153페이지요. 153페이지. 6장 28절 환희가 읽어줘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이 뭡니까? 환희 계속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 믿는 거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거 믿는 거고,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고, 믿음이라는 그런 거야. 믿음은 간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요, 아까도 산지사 드린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딱 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 인생을요, 다 의탁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인생 거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생. 왜냐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 건요,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예요. 아까도 저 소리엘 복음서가 나왔잖아요, 찬양. 전부. 그 곡 이름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능한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 안 걸면요.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죠. 계속해서 그 불법이 뭔지, 법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3절이요. 구약 1261페이지. 구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향하기를 원하냐면 호세아 6장 3절에 써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승민 읽어주세요. 우리 관빈이가 못 읽네요. 관빈이가 수빈이 옆으로 와요, 수빈이 옆으로. 옳지. 찾아주고 우리 수빈이 옆으로 와요. 수빈이가 관빈이 형 늘 옆에 붙어서 관빈이 형 도와줘요. 알았죠? 우리 관빈이가 읽어줄래? 관빈이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으신 새벽 같이 일정 그냥 같이 땅에 적시는 등에 그냥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간변이가 한 번 더 읽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으심의 새벽 빛같이 일정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듯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네. 우리 간변이가 막 급해가지고요. 뭐가 급한지 미인들이 많이 와서 떨려서 그런가.
자, 여호와를 아는데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데 힘써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 우리 건우 힘을 쓰고 있나? 부족해서 죽겠다 합니다. 우리 안성돼지는 먹는데 관심 씁니까? 네, 오늘도 턱이 두 개네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에너지를 좀 여기 좀 날아주셔야지. 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힘을 써서 알자. 힘을 써서. 반비도 예수님을 정말 힘을 써서 예수님 알아내. 오케이. 반비라 일로 와 일로. 오케이 오케이.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지은이는 별로거든. 일로 와. 일로 와. 원래 있잖아요. 교회에 장로들이 있으면 이런 농담하면 쫓겨납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 뭘 알아야 돼, 뭘.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돼, 뭘.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관병인이도 이제 성경 찾기에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요. 원래 굉장히 잘 찾는데 오늘은 또 수빈이가 도와주네요. 우리 관병인이가 읽어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어떻게 이 참 우리 심장을 찌르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지은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건호가 못 박혔고 우리 사랑하는 관빈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건 예수님만 박힌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관빈이가 박힌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안성 돼지가 죽은 거예요. 우리 건우가 죽은 거예요. 우리 건우가. 우리 지은이가. 우리 지우디가 제일 좋아해. 우리 환희가 막힌 거야. 우리 환희가. 이거 이 동네에서 3만 원 주고 산 건데. 이 옆쪽에 옆구리는요. 옆구리 이게 터졌어 이거. 들고 왔는데 옆구리가 이렇게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냥 뜯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옆구리가 찔렸잖아요. 아, 지금 갑자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니, 갖고 오는데, 여기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뗐는데, 아, 이거 붙어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예수님 옆구리 생각이 나네. 그리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무늬가 있고, 막, 사실 이거 뭐, 제가 뭐 모양으로 붙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 십자가 이렇게 함부로 치면, 담임 목사님, 이거 왜 치냐고. 이거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건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죠?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참 희한해요. 그렇죠?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바닥에서부터 박힌 십자가처럼, 예, 아무쪼록, 정말 이 십자가. 그런 즉, 이제는 건우가 산 게 아니래요. 건우가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산 거예요? 오직 건우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상징이니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는 실제. 예수님이 어디 산다고요? 예수님이 건우 안에 사시는 것이 그건 실제를 말해 실제. 예수님이 우리 간빈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간빈이가 예수님 믿으면. 오늘 제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산다는 걸 제가 말씀으로 보이려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도 오늘은 짜증내지 마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네? 십자가를 통해서, 그쵸? 그 무엇보다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한 몸이 됐잖아, 한 몸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신약 270페이지. 신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고린도 지역에 쓴 첫 번째 편지죠. 6장 17절. 우리 건호가 읽어줘요. 주님과 합한 자, 뭐가 합했어요?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주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들어오면 우리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래요. 한 영은 뭐예요? 이거는 완전한 결합이에요. 완전한 결합.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뗄 수 있는 게 있죠. 주님과 합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그 뒤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밀어내요.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아. 끝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이요. 우리 갈라디아서 다음이 바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 16절. 신약 313페이지.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이승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예요, 지체. 부분, 부분.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조각, 조각이에요. 그런데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예요, 하나. 지금 저는요, 하나님을 알자고 해놓고,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살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주님이 유튜브에 끝없이 선포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불법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 그냥 십일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땡이야. 아니, 주님은 그 모든 것 뿌리, 깊은 뿌리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거. 바로 법이에요. 법. 법대로. 법대로 경계해야 돼. 법대로. 우리 신자들은. 다른 짓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규칙대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규칙을 벗어나면 아웃이에요. 아웃.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주님이 남겨주신 유언이 하나 있죠? 유언.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28장 20절. 신약 52페이지. 우리 지은이가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지은이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이 아니지. 주님의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나를 믿는 강민이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주님은 계속 내가 너희와 하나 됐고 한 영이고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승민이가 읽어줘.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예, 이 계명은 법이에요. 법. 쉽게 말하면 법입니다. 법. 룰이에요. 룰.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는 걸 알게 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포르쇼 목사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조금 이렇게, 저는 포르쇼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돼야 된다. 왜냐? 사람들에게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라는 사건은요. 하나라는 사실은 실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 되니까요. 이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와 나와 함께한다는 건요.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 프로스 목사님이 그걸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너무 소중한 분이죠. 그런데 어떤 교리 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왜 저와, 그러니까 말씀과 다른지 조금 저는 의아해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 거한다고 할 때요, 이게 헬라어로 메네이에요. 메네이. 이게 뭐냐면 머물다예요. 머물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니는 거예요. 거니는 거.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이요. 바로 옆이죠. 우리 수민이가 마저 읽어주세요.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더니 그거는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큰 거시적인 이 넓은 뜻으로 말한 거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요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묶어서 말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자, 지금요 계속 제가 뭘 증거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거는 실제를 말해요. 실제. 여기 거한다는 것도요. 헬라어로 또 똑같이 메네이 머문다예요. 거니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자, 아까 근데 요한일서 4장 24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대요. 그럼 그 계명을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이요. 22장 37절. 예수님의 법이 뭐냐? 거듭난 자들에게 부탁하신, 맡기우신 예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뭐냐? 율법을 다 덮어버리고요. 율법을 완성한 법이 뭐냐? 이 법은 신약교회 강대상에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돼요. 지은이가 읽어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계속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계속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까지요. 네, 강령이니라. 아주 중요한 명령이란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본 수칙이다.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긴 법이 하나 있어요. 계명이. 이게 뭐냐? 바로 이 세계명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미 옛적부터 있던 거예요. 이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이 세계명이 들어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이 법을 주는데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담비나? 너 아까 악수 좀 하세요. 너 피곤한 것 같다. 정신 차려. 응. 감이 진짜 어디 아픈가 보다. 아, 피곤해. 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자, 건호도 피곤하니? 왜 어저께 뭐 했는데? 어저께 뭐 했니? 푹 쉬었구나. 너 얼굴이 컨디션 좋은데 얼굴은? 농구했니? 아, 좋았어. 자. 다른 성경에는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네. 마음을 다해, 마음을.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사귀던 애인이 군대를 갔어. 아, 수철 씨 보고 싶어 죽기. 수철 씨. 혹은 날 수철 씨야. 철원에 가 있는 수철 씨. 오, 나의 신랑. 수철 씨.
수시로 면회가가지고 얼굴 보고 오는데도 울어. 보고 돌아서는데도 또 보고 싶어. 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온 마음이 철원에 있는 수철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 힘을. 힘을 다하는 건 뭐예요? 힘을 다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뜻을 다하는 건 뭐예요? 뜻을 다하는 건? 뜻은요, 우리나라 말로 소원이에요. 바램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목표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저에게 제 심장에 박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난 뒤로 하나님께서 제 심장에 박은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래요. 우리 지은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해야 될 텐데, 어? 우리 수민이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목숨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지? 그럼 목숨을 다해서 좋은 직장을 찾고 있지. 어? 자, 목숨을 다해서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목숨을 다해서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남자들은요, 진짜 괜찮은 직장 얻는 게 목적이에요, 진짜. 큰 목적 가운데 하나야. 왜냐? 안전된 직장을 찾아야 사람이 진짜 마음이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나 봐요. 여기 저 지나오는데, 여기 저 천안 여사기인가? 여기 저 현수막 걸렸는데, 구급공무원 3명이 붙었더라고, 작년에. 아니, 금년에. 졸업하셨습니다. 구급공무원 3명.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상이 구급공무원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면 돼, 목숨을. 아마 목숨 걸었을 거야, 아마. 저 목숨 걸어야 돼요. 요즘 구급공무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 따기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법을 줬는데, 너희들 있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은아. 하늘수박에 의해서, 새롭게 듣는 거 아니? 원래 듣는 건데, 네가 잘 못 들은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지은아 목숨을 걸어라. 네 인생을 거는 게 믿음이다. 안성돼지야. 잘 들어라. 너 먹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웬만한 교인이면 벌써 떠났어요. 이승아 집사야. 나를 사랑하는데 네 목숨을 걸어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한테 먼저 말하면 저한테. 저부터 행해야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지은이가, 또 우리 이승환이, 또 건우가, 우리 모두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불법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어떨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치도록 천안에 가 있는 수천이를 사랑하듯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이거는 미친 사랑이에요. 책을 쓰고 싶어? 미친 사랑. 팔리려나? 그냥 있잖아요. 한 2,000원짜리로 팔고 싶어. 2,000원짜리로. 너무 두꺼우면 읽지도 않아. 2,000원짜리 좋을 것 같아. 예, 저자 나팔수. 두꺼운 거 말고요. 2-3천원짜리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이제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이 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갑니다. 끝으로. 끝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피곤할 텐데.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건우가 읽어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돌아가리라. 내 안에 있으래.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으래. 내 안에. 내 안에 있으래. 내 안에. 내 안에 있으래.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대요.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목숨을 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 거야, 앞으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걸 거야. 너희가 내 사랑을 발견하거든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네. 나와 함께 살자. 우리 5절이요. 5절. 우리 반비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가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의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 자, 그러면요, 주님을 떠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온 소망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할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래요. 내 안에 거하야 가시를 많이 맺는데요. 그게 어떤 가시일 것 같아요? 사랑의 향기죠. 사랑의 향기. 사랑, 내가 주님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여러분들, 주님을 주님과 사랑하는 연인 관계는요, 사랑밖에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자, 우리 6절, 우리 지은 읽어주세요. 6절.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믿노라 하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삶 가운데 나를 찾지 않고,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기대지 않고, 나를 바라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불에 던져버리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까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 7절 환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이거예요. 다 줄게. 여러분 맞잖아요. 연인들이 너무너무 잘하면 어때요? 목숨도 걸어, 목숨도. 그 이제 철원에 이제 면회를 갔는데 개울가에서, 아니죠, 강가에서 김밥을 사서 먹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근데 급물살에 내려온 줄 모르고 둘이 김밥 먹다가 수철 씨가 그 강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막 금물살이 내려와서 떠내려가는 거. 수철 씨, 어떻게요? 뛰어들어가지고 발로 밀어내, 발로 밀어내. 발로 밀어내는데 수철이는 또 누굴, 그 여자를 밀어내. 그래 결국은 그 여자가 살았어. 수철이가 죽고. 어떤 사랑이에요? 네, 자기 목숨 버려요.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목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9절 이승아 집사님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거하라. 지금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거해 얘기하다가 결국은 15장 9절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사랑 안에 거하래.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까지 꼬리나기 위해서는 미치도록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둑질 합니까? 못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냐? 우리 10절 강민이가 중요한 것을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답이 있구나.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그 불법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누구야? 아, 있잖아 주님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우리를 왜 모르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가? 너희는 너희 잘난 체 하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날마다 봐도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손 너희가 어? 헌금을 착취하고 귀신을 쫓으면서도 돈을 달라고 병고치면서 돈을 달라고 손 너희가 영광을 다 차지해놓고 너희가 나를 몇 번이나 불렀던가?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가?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고백을 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초신자 때 몇 번 했구나. 너희는 그 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첫 열쇠가 뭐냐? 믿음이에요. 마지막 남은 천국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이 있어. 뭐냐? 사랑의 키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이 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계명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나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기도합니다.